안녕하세요. 부동산 에이전트 김원석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그 유가 산페드로에 있는 매물 저희가 판매한 게 있어서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 집은 작년 3월 19일에 구매를 했고요. 구매 금액은 55만 불이었어요. 1700 스쿼트로 기재가 돼 있었는데 위층은 한 1000 스쿼트 정도 됐고 아래층이 한700 스쿼트 정도 됐어요. 근데 아래층은 승인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고민을 한 게 승인을 받아서 이거를 700스쿼트를 추가를 할까 아니면 그냥 있는 그대로 갈까 하다가 저희가 그냥 승인받지 않는 상태로 그냥 일리거일 스페이스로 파는 걸로 결정을 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위층은 원카 그라지 하고 드라이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예, 키친이 이제 자그맣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리빙룸 하고 다이닝룸이 있어요. 이거 못 조심.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로는 여기 베드룸 하나 있고 방이 세 개가 있는데 뭐 특별히 이렇게 고칠 게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단지 이제 화장실 하나만 넣어주면 되겠죠. 여기에 화장실 하나. 화장실 아니구나. We have two bathrooms here. Yeah. So this is fine. You could just keep it as is. Yep. 뒷마당 봐요, 뒷마당. 이게 리테이닝 월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흙을 이제 넘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벽을 쳐주는 건데 이 리테이닝 월은 상태가 좋아요. 좀 괜찮은 것 같고 이 리테이닝 월이 이게 부서져 있으면 이게 돈이 많이 드는 거. 여기서는 돈 세이브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로 이제 이게 엘리인데 엘리가 앞에 쪽으로 들어온 것보다 더 멋있어. 그래서 엘리 이렇게 들어와서 파킹 한 두 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위에도 그라지 하나 있으니까 거기다 그라지 할 수 있고. Oh, one thing that we need to do is that this looks scary. Okay. See this how tall this is. Yeah. So I don't want to have buyers saying, "Hey, is it gonna collapse?" kind of stuff. Okay. So what I wanted to do was extend the deck. See where the deck is now? Okay. I wanted to extend it to cover up to here. Okay. So it looks like... It looks like a part of the house. Part of the house, and at the same time, this is not so tall. Okay. And all the way across? All the way across up to there. Okay. 우선 보강한다는 얘기는 저 철을 뭐 더 두껍게 더 든다든지 아니면 뭐 몇 개 더 집어넣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시각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없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여기 지금 덱이 좀 덱하고 그 위에 층하고 사이가 좀 높죠. 그리고 이 그 뭐랄까요 철근이 세 개밖에 서 있지가 않아가지고 사람들이 봤을 때 되게 불안해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서 저희가 이 그 덱 나무 덱으로 해가지고 요 그 세 개 그 철근이 서 있는 거에 그 길이를 좀 작아 보이게 만드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덱으로 조금 이렇게 올려와서 그 너무 길어 보이지 않게 하는 작업을 좀 했죠. 자, 그래서 앞에 봤을 때 그 이게 좀 큰 길에 있었기 때문에 유가가 좀 큰 길이에요. 산페드로에. 그래서 이거를 좀 프라이버시를 주자. 그래서 나온 펜스를 앞쪽에다 둘러줬고요. 이 집이 처음에 들어갔을 때 조금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입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려간 부분을 좀 메꿔주고 나무로 바닥을 좀 깔아줬고요. 그리고 안쪽에 들어왔을 때 뭐 나무 바닥에 또 요즘 또 인기 있는 이 나무 카운터탑으로 한번 싹 돌려주죠. 이 나무 카운터탑의 장점은 보기엔 되게 이뻐요. 근데 단점은 그 한국 분들한테는 되게 쓰기 어려운 카운터탑입니다. 왜냐면 뭐 뜨거운 거 올려놓기도 어렵고 또 이렇게 김치 국물 같은 것도 잘 스며들고 그래서 별로 효율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젊은 사람 쓰기에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나무 카운터탑이죠.
조금 저렴하게 갔습니다. 이 집은 그 뭐랄까요, LA처럼 그렇게 그 밀레니얼들이 디자인 막 따지고 그런 데가 아니라서 그냥 좀 이쁘게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포커스여서 그렇게 자재료 그닥 그렇게 비싼 거 쓰진 않았어요. 그리고 아래층 키친도 저희가 신경 써서 좀 활용 많이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썼는데, 이 키친하고 리빙룸이 있는데 다이닝 자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요 카운터탑을 바처럼 요 한 2인치 정도 나오게 해서 여기서 앉아서 밥 먹을 수 있는 자리 마련해 주었죠. 그리고 아래층 안방에서는 이 더블도어를 열게 되면은 밖에 댁으로 나갈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안쪽은 좀 좁아 보일 수 있어도 그 밖에서 생활할 수 있는 아웃도어 리빙을 또 쓸 수 있게 해줬고요. 자, 아까 그 보셨던 거 기억나시죠? 그 철근 세 개 서 있던 거, 요거를 이 나무로 감싸주고 또 이 덱으로 이 층을 올려서 그 좀 플림시하라고 그러죠? 이렇게 좀 왔다 갔다 이렇게 좀 약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없애주는데 포커스를 좀 많이 뒀어요. 그래서 요 나무 덱만 이게 지금 한 거의 만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층에서 나왔을 때 바로 덱, 그리고 아래층이죠. 아래층 마스터에서 나올 수도 있고 또 중간방에서도 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뒷마당은 뭐 깨끗하게 그냥 잔디는 정리해줬고요. 네, 이 프로젝트는 위층 아래층 합쳐가지고 거의 한 2,000 스쿼트이 됐어요. 근데 저희가 조금 저렴해 하느라고 좀 그 많이 노력을 했는데 금액은 한 15에서 한 17만 정도 사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거 2,000 스쿼트 정도 됐으면 한 20만 정도는 썼어야 되는데 저희가 조금 저렴하게 잘 공사를 끝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55에 사가지고 한 17 정도 썼으니까 한 60, 70, 한 80 정도가 원가였는데 거기에다가 그냥 뭐 홀딩 코스트 이거저거 나가다 보니까 뭐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습니다. 요 90, 한 중반만 팔았어도 상당히 재밌는 프로젝트 됐을 것 같아요. 저희가 판매한 게 작년 11월이었거든요.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 작년 10월하고 11월 달에 이렇게 마켓이 조금 다운이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겨울에 판매한 매물들이 시세보다 한 5% 정도 좀 못 받고 파는 게 좀 많은데, 재밌는 건 뭐냐면 올 초, 작년 12월 말부터 올 초에 와서는 또 다시 그 가격이 반동을 받아가지고 예상 가격보다 또 더 높게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작년 가을 좀 넘기고 올 1월 달에 팔았으면은 이거 지금은 한 100만 정도 받을 수 있는 매물인데 아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몇 달 사이에 한 10만 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자, 이 부동산이라는 게 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쩔 때는 참 잘 될 때는 10만 불 올려받는 거고 안 될 때는 예상치보다 좀 못 받고 그래서 참 안타까움이 많은데, 뭐 이런 좋은 프로젝트들은 항상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항상 저 카톡하고 저희 카톡에 연결해 주시면은 그 매물들 항상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투자할 수 있는 매물들 나가니까 연결 한번 해 주십시오. 자, 다음 주에 또 좋은 프로젝트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또 일주일 동안 편안히 계시도록 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